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요. 울산 의원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허탈해진 시민들의 입에서 울산 정치권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위상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힘이 실린다는 얘기를 김진영 이사께서도 수없이 했고 저도 뭐 수없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서 일희일비를 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문난 잔치상이 돼버린 느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비단 울산 의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울산밀 논설실장이신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김 이사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겁니까? 옆집 큰애 믿고 있다가 내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엔돌핀 파사가 된 겁니까? 이거 뭐 울산 의료원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 우리 실장님은 상당히 믿고 있었네요. 그럼요. 예. 당연히 될 걸로 믿었죠. 시민들 가운데도 상당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안 믿었어요? 뭐 저는 똑 믿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 이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 이 울산 의료원 이 문제는 예. 그 좀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되어도 그렇고 안 되어도 그렇고 이런 문제인데 예. 뭐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예. 된다고 해도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 장기적인 어떤 뭐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의료원 건립 사업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 예. 그리고 이 다시 좌절됐다는 것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고 지난주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자체에서 울산 의료원 건립이 경제성이 부족하다.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잘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아프다. 아니, 그래서 겁니다. 말씀인데요.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울산이 어떤 도시인데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인지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이게 경남 의료원,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 도지사 시절의 진주 의료원 이 사건이 사실 예.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예. 이 공공 의료원이라는 게 사실은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짐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기재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가까스로 통과가 안 됐다는 뒷 얘기도 있던데 뭐 이거 수능 시험도 아니고 태호관 국가정원이 가까스로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의료원 타당성 재조사에서 가까스로 탈락했다? 뭡니까? 이제 기준점이 있거든요. 통상 그 공공의료원이 상당히 어떤 경제성 통과 이런 데서 넘기기 힘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BC라는 게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겁니다. 예. BC. 예, BC. 네, 네, 네. 이 BC 값의 경우에는 0.5를 초과는 했는데 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1을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0.5는 넘겼지만 1을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결국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 의료원이 없는 곳. 네. 이곳은 광주하고 울산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두 도시만이 없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울산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1%거든요. 1%. 그밖에 안 돼요? 예, 1%.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2027년까지 모두 2,80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금 예. 북구 창평동 일대에다가 예. 지금 한 500개 병상의 공공의료원을 짓겠다. 이건 이제 사실은 송초로 시장 때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갖고 마치 이제 되는 것처럼 네. 사실은 울산시에서는 부지까지 정해가지고 예. 그 부지를 정한다는 것은 그 부지 주변에 있는 시민들.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북구 송정동 신도시 주변 주민들. 예.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죠. 이제 저도 왜 이게 될 것으로 믿었느냐 하면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자꾸 생각났는데 KTX 울산역 만들어주십시오 하니까 120만 도시 없는 역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역하고 의료는 좀 다른 부분인데 물론 네, 그렇겠죠. 네, 다른 부분이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얘기했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료원이
없는 광역시 울산하고 광주란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들어줘도 시원찮은데 경제성이 없다고 타당성 재조사부터 탈락을 시켰다. 당장 반발이 아주 심해요. 김두겸 시장이 뿔났어요. 네, 김 시장이 이 발표가 하나, 정부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울산 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 네. 불발이 발표되자 바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매우 무겁고 예.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이야기는 뭐 정부에 대놓고 이제 화를 내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지방 의료 체계 현실을 외면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예.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에서 공공의료원 건립의 당위성, 타당성은 충분한데 예. 1년 6개월 전에 설계비로 정부에서 10억 원까지 지원했던 정부가 예. 타당성 재조사로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것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김두겸 시장은 참담해하고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여진이 만만치 않아요.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자 울산시가 공식 자료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진이 계속되니까 결국 또 자료를 냈습니다. 네. 자료를 내고 울산 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 무산과 관련해서 울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단체 그리고 울산 의료원을 유치를 희망했던 북구 송정동 지역 주민 예. 이런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아직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면서 예.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힘과 역량을 보아달라 예. 모두가 힘을 합하자 이런 예. 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공공의료원 설립이 지난 정부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 때부터 추진해오던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네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면 이거 반드시 해주겠다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 당시에 선거 때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야기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 마치 이제 공공의료원 같은 건 울산 공공의료원 같은 건 당연히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의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예. 이것 때문에 2021년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고 예. 또 전격적으로 수립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선 8기에서 중앙과 지방 정치권, 지방의회까지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전방위 노력을 했는데 예. 경제성 부족이라고 좌절시키니까 참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를 또 조금 할 만한 또 얘기를 또 시에서 했는데 경북 어디가 또 안 된 걸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게 한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경북 영양군의 그 통곡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통곡의 길 그 길은 이제 교통량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예.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선형 개량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그 경제성 부족하니까 지금 우선 급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지역 주민들, 시민들 이런 쪽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를 계속 압박하니까 결국은 네.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열망, 네. 뜻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예. 누구누구를 뭐 잘못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뜻을 함께 모아주면 이것도 반드시 될 것이다. 특히 예. 그러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500병상이 조금 힘들다면 경제성이 없다면 예. 300병상으로 낮춰서라도 이것을 좀 낮춰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나 또 어떤 시민단체 같은 모든 사람들의 그 여론은 한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네네. 누구 하나 이거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네. 이제 그 되고 난 다음에 네. 울산 의료원 설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운영의 문제가 나오고 네. 일단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미 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 의료는 우리가 거머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더 네. 많은 숙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좀 다른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공의료원이 하나도 없는 울산에 예.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과 그렇죠. 만들어주기 전에
만들어봐야 운영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의사가 부족한데 공공의료원의 의사를 어떻게 채용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말이죠. 자, 김두겸 시장이 즉시 반박했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도 했고 뭐 시장으로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 여론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아요.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도 지역 언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민선 7기 정부부터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느닷없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좌절시키니까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울산 건강연대라든지 송정동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발하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연대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병상 규모를 줄여서 도전한다는 것. 이건 차후 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 이게 경제성의 발목이 잡힌 마당에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울산시가 지금 뭔가를 지금 대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울산시의 발표만 봐서는 울산의료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알 수 없고 경제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분석이라든지 뭐 어떤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김두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를 좀 활로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건강연대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울산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건강연대하고 손을 잡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걸 허심탄회 논의를 할지 이건 좀 알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시민연대라든지 건강연대 이런 쪽의 이야기까지 주워 담아서 시가 뭔가를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죠. 이제 시민연대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성철호 시장 때 뭐 터도 다 잡아놓고 바람만 잔뜩 불어놓은 북구 창평동은 이 뭐 닥쳤던 멍멍이 신세 이분들을 뭐라고 또 설득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시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구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도시인데 소방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의료원이 하나 들어온다는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었죠. 당연히요. 발표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또 느닷없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이 북구 주민들, 그리고 북구의회도 예비타당성 재조사 탈락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울산시의 공동의료원 설립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다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송정 스마트시티 협의회 이 주민들, 이 주민들은 반발이 좀 거셉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 논리만을 따진다면 울산은 앞으로 어떤 것도 제대로 인프라 구축해서 정부의 외면을 받게 될 게 뻔하지 않느냐.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 20여 년 전에 세워진 울산 시립 노인병원 하나뿐인데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1%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이렇게 홀대선 되느냐. 특히 울산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 1등이고 또 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울산이 전국 1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울산 내 치료 가능한 공공의료원이 전무해가지고 타 지역에 뭐 사립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한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왜 외면하느냐.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본다면은 혹시 이번 발표가 혹시 말이죠. 총선을 앞두고 뭔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학습 효과 하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논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합리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황을 쭉 보면은 물론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예전에 이제 그 송철호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기 직전에 김기현 시장과 이런 뭐 산재모병을 탈락시켜 이런 학습 효과 그 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돌아서 보면은 시작, 지금 당장 뭐 선거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1년 후에 물론 선거가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또 김두겸 시장이 스타일로 봐서 그날 바로 기자실에 내려와서 목소리를 높인 것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런 꼼수를 부릴 상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 일부에서는 실제로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위해서 이걸 남겨놨다. 의원을 선물로 잠깐 남겨놨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 정부와 여당이 울산 의료원 건립을 총선에 이용했다 하려고 한다는 거 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봐도 이런 꼼시를 부린다는 건 조금 그 하수로 보이고요. 그 실제로도 의도적인지 확인도 안 됐고 이런 이야기는 좀 쓸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다만 예. 공공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울산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이런 추측이나 억측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과거에 예.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예.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오는 유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는 단서를 걸고 이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칼의 하수로 저를 만들어 버리시네요. 하수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는 그 시중의 어떤 이야기들을 예, 예, 예.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데도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은 울산 의료원 자체가 정치적으로 좀 휘둘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과정을 네. 보면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입니다. 2018년 6월인데 예. 지방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예. 불과 보름, 한 2주 앞두고 5월 말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그 공약이던 예. 울산 산재 모병원 공공의료원이죠. 예. 이걸 예타조사에서 불합격시켰습니다. 예. 예. 이런 전례는 잘 없거든요. 예. 이게 뭐 사실은 그 선거 앞두고 이런 거 발표도 잘 안 하는데 이걸 예. 느닷없이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뭐 변명 같은 이야기를 막 했는데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용이라는 게 그런 의심이 됐습니다. 그게 그때 사용한 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김기현 후보 물먹이기다. 예. 또 송철호 후보 손들어 죽이다. 그렇죠. 공공연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뭐 결과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좀 깨어진 우유병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제 미국의 속담이 있던데 뭐 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의료원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속도를 굉장히 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해치웠어야 되는데 속도 날 때. 그런 생각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부지까지 확정하고 예. 이랬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걸 아예 해줘 버렸으면 예. 좀 더 뭐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아마도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무리했나요? 정권의 말기이기도 했고. 공공의료원에 대한 그 기재부 자체 내부에서의 좀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공무원들이니까 예.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야기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의료원 관련인데요. 예.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문제 그것이 일단락 뒤인 뒤에 1년 뒤인 2020년 2월인가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니까 예. 울산 의료원의 문제가 확 부각됐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지금 울산의 의료 현실이 형편이었거든요. 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됐으니까 때마침 대전 의료원도 뭐 예타조사 면제가 결정되고 예. 송초로 시장도 서둘러서 울산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정부는 그걸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결론은, 뭐 결론은 아닙니다만 정치적인 계산이 있든 없든 오래 안 미루고 될 것이다. 된다는데 이제 방점을 두어도 될 것 같아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울산 의료원을 둘러싼 정치적인 해석은 이쯤 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이 1년을 맞았는데 정치권의 위상, 울산의 역할론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울산의 실리 챙기기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조금 하죠. 네,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예. 울산 의원 이 결론이 난 좌절이 됐던 이걸로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치적 위상이 올랐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도 울산의 정치권도 사실은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뭐 지금 곧 이제 곧 공업축제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울산의 경제적 위상, 뭐 산업 수도로서 역할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예. 울산 뭐냐 이거 의료원 하나 안 해주고 네. 뭐 그렇다고 지하철이 있나 네. 트램도 제대로 해주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네.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 위상이나 지위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예. 뭐 사실상의 내용에서는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당대표도 울산에서 나왔고 신윤핵관도 있고 다 좋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실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실속이 네.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궁합이 좋다. 여러 가지 모양새가 뭐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뭔가 예.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유관부처 차원에서 울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 아니면 실물 지원격인 주요 사업 네. 아니면 뭐 각종 교부세 등 돈줄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예, 예.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울산만 겨냥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은 예. 뭐 공무원의 실수로 뭐 해가지고 첨단 산업지구에서 뭐 누락됐다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또 뭐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좀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예.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스텝이 꼬이고 있다. 예. 이런 스텝이 꼬인 것이 이번에 울산 예. 의회 문제로 조금 더 노골화됐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울산을 챙기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은 그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엄청나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네. 울산에서 지금 한 해 내는 국비의 규모로 보면요. 예. 그럼 17조에서 18조 정도의 국비를 내면서 가지고 오는 거는 3조, 4조, 뭐 3조 조금 들고 왔다고 해서 막 흥분해야 될 정도로 이렇거든요. 이런 모양이니까 예. 광주나 대전 네.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은 국비 내는 거에 비해서 광주나 대전 엄청나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도시들은 사실 그 도시도 넓고 평지라서 예. 뭐 도로도 텅텅 비어 있는데도 지하철이 막 다닙니다. 그런 형편인데 울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울산 시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제 역할을 위한 향후 과제 이 얘기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죠. 향후 과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원내 일당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하느냐. 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울산 출신 여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울산의 여러 가지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장 1년도 안 남은 그 내년 총선 예. 이것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게 굉장한 과제고요. 예. 그 과제에 앞서서 올 연말에 이제 여당 대표가 울산인 이 울산의 어떤 정부 지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 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취임 그 한 100일 시점인 6월 중순, 다음 달 중순까지 윤 정부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동시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 예. 이런 것들, 로드맵 이런 것들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네. 그려내야 되고 당내 분란이나 이런 나빠진 여론, 지지율 이런 것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완전 회복은 안 돼도 반등의 터닝 포인트는 삼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즉 김기현표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또 울산 출신 인재들이 전혀 중앙무대에서 힘을 못 쓰이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짧 좀 배제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재적소에 울산의 인재들을 배치하고 울산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만 네. 시민들이 아 윤 정부가 되고 난 다음에 울산이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이 대통령 특사로 이번에 선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울산으로서는 아, 울산을 뭔가 좀 챙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예. 그거는 울산 전체하고는 또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이 스킨십 할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고 어떤 그 울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예. 정부에서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곧 다가오는 2차전지. 2차전지. 네. 2차전지 그 선도조시 도시 조성 사업.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이것도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울산 의료원 문제 이슈타파에서 쭉 얘기를 해 봤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오늘 얘기한 거 이런 걸 잘 한 대 엮어서 묶어서 잘 풀어나갈 것으로 있습니다. 울산 매일논설 실장 김진영 이사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